안녕하세요. 쑥다육TV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흥시 주귤동 24번지에 있는 베트라 농원에 왔습니다. 우리 동네입니다. 지금 사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그냥 줄감해 주세요. 질감. 이름을 다 모르기 때문에 사장님이 어제 하재가 나셔가지고 화상을 입으셨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셨답니다. 빨리 쾌차하세요. 애심입니다. 애심. 요거는 연봉? 지입시? 이름 펜댄스. 아시는 분은 아니. 수배 바랍니다. 아. 퍼플 딜라이트예요. 색감님 보세요. 너무너무 이쁘죠? 요거는 잘 가야 돼. 빨리 가면 안 돼. 요거는 간주 같아요. 간주고 요건 아메치스 같아요. 요거는 홍매화인가? 홍매화. 이것도 무슨 미인인데 홍미인인가? 저기 문수톤? 글쎄요 이름을 모릅니다. 녹기란입니다. 녹기란은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노랗게. 러우 철화 같아요. 모건 뷰티 같은데? 이건 이거는 뭐지? 모르겠네.
깨리처랍니다. 이게 뭐라고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뭘까요? 색감 너무 이뻐요. 여기 농장이거든요. 까지죠. 넓은 농장이에요. 제가 3분의 1도 못 찍었어요. 이름을 다 모르기 때문에 요거는 리틀젠 같아요. 요거는 간주. 간주. 이렇게 합식해도 너무너무 이쁘죠? 합식해놓으면 진짜 이뻐요. 저도 해봤거든요. 여기서 사다가. 레드베리입니다. 이거 뭐더라? 생각이 안 나요. 개마옥인가? 차옥, 차옥이었어요. 째요. 난 이게 생각이 안 나고 그지. 철아. 무슨 철아라고? 이쁜 거, 큰 거. 유럽 청금장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 보면 아는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런 거 합식해 놓으면 진짜 이뻐요. 여기 사장님이 키우시고 이렇게 너무 이뻐요. 사장님이 이렇게 잘 키우시고 계신 거예요. 색깔 좀 보세요. 참 이쁘죠? 너무 이뻐요. 이름을 알아야 하는데 이름을 몰라요. 오늘은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다음에 와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사장님, 빨리 케어하세요. 감사합니다. Hatu hatu.